이제껏 보지 못했던 특별한 추억여행. 50년 후 미래의 나를 마주해보고 소중했던 과거를 다시 추억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그 특별한 현장을 황금 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평범한 사진 한 장.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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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나이가 올해 딱 50이거든요. 그래서 50년 후에 제가 100살이 되는데 100세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해서 미리 체험하고 싶어서 저는 왔고요. 50년 후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특별한 추억, 노인 분장인데요. 그 인기는 나날이 고공행진 중. 특별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한 5, 60대 분들도 많거든요. 늙고 싶다, 늙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자요. 모여라! 이 화려한 화장품들이 분장의 주재료랍니다. 단 30분이면 50년 후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는데요. 제 모습은 어떨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쁘게만 화장을 하는 줄 알았지 나이들 그 어려 보이게만 하지 누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눈을 지으시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펄이 좀 있고요. 제가 화장을 좀 진하게 네. 많이 해서요. 지금 예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예쁘면 안 되니까. 잔인하죠.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노인 분장. 이를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답니다. 특히 볼 부분이 좀 꺼져야 좀 이렇게 팔자 주름 부분이 꺼지면 확실히 좀 나이가 확 들어 보이거든요. 팔자 주름에 깊이감을 주어 세월을 자연스레 표현해주는 노인 분장 기술. 단 30분의 시간만 투자하면 50년 후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요. 자, 그렇게 30분의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50년 후의 나와 마주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 여러분, 준비됐나요? 우와! 다 됐나? 네, 감사합니다. 옷이 더 할머니 같네요. 단 30분 만에 50년의 세월을 훌쩍 넘었습니다. 야, 봐도 봐도 정말 놀랍네요. 나의 미래를 경험해보는 추억여행 어떠신가요? 지금 50년 후에 본인 모습이 어떠세요? 뭐 나쁘지 않은데요? 이대로 늙었으면 좋겠네요. 와.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네. 엄마 나간다! 누르지 마! 짠! 색다른 추억에 한껏 빠져든 아이들. 눈물 나는 거. 아 근데 재밌어. 나 솔직히 엄마가. 아 왜인지 모르게 뭉클해집니다. 아 모르겠어요. 엄마 늙은 거 보니까 너무 슬퍼요. 항상 그대로일 것 같은 엄마가 변한 모습에 그만 눈물이 납니다. 속삭이면 늙어요. 이렇게 늙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해봐. 나도? 그럴까? 같이 늙어야지. 네, 같이 나만 늙어야지. 늙을 순 없어. 그치. 응? 빨리 와. 잘 가. 예. 아주 많이 늙. 그렇죠. 아들도 함께 노인 분장에 도전. 50년 후의 모습이? 전 상상이 안 가요. 늙게 하기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네. 더 쉬워요? 어려워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골격이 조금 또렷하게 보이는데 좀 탱탱하거나 보톡스나 필러 맞으신 분들은 그 주름 만들기가 어려워요. 세월의 흔적이라 불리는 주름을 먼저 얼굴 곳곳에 표현해주고 노인 분장만의 특별 기술로 얼굴을 도화지 삼아 그려내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거 과연 아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넌 늙으면 재밌어? 안 되겠다. 재밌어? 재밌는데? 이야. 재밌어. 와, 우리 와, 늙으면 안 되겠다, 넌.
늙기 싫어졌어요. 늙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잘 늙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 멋지다. 멋진 할머니야. 오! 우리 함께 나눠요. 이번에 찾은 곳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가정집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 가족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는 색다른 선물의 정체. 야,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 큼지막한 박스를 하나 열어보는데 이거 신문 아닌가요? 그냥 신문인데요. 네. 이건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발행된 신문입니다. 아하,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추억 신문. 나중에 다 커서 태어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문을 모아두게 됐습니다. 유시야,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 유주 우주 비행사 될 거야? 나중에 컸을 때 유주랑 이렇게 같이 보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조그맣고 말도 못하는 애랑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아빠랑 말은 잘 할지. 여기 역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온 시간이 네. 떠오르고 생각나면서 슬플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추억을 전하고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아이가 태어난 날에 신문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공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신문을 보관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모은 신문만 무려 70만 부 이상이라는데요. 네, 이쪽에 지금 있는 신문들은 올해 초에 한 22년 한 2월 달부터 신문을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일에 신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7년간 다양한 신문을 모으고 있다는데 이 모든 신문이 직접 발로 뛰어 얻어냈다는 사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통령이 또 금방 바뀌어가지고 또 5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네. 진짜 오래된 일인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또 그해 시대상을 볼 수 있기에 의미가 더욱 남다른데요. 선제골은 캡틴 손흥민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 기억하시나요? 아주 짜릿했던 손흥민 선수의 한 방. 그리고 잊을 수 없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일면에 실려있네요. 이야, 다시 봐도 가슴 설레던 그날의 떨림. 아, 정말 명장면입니다. 하루에 온갖 소식이 담긴 신문은 잊었던 과거를 추억하게 만드는데요. 만들게 된 계기 또한 특별하다고요. 제 아이가 14년도에 태어났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신문을 사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며칠 뒤에 구하려고 했더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네 가지 신문사의 신문들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모았답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거하고 이렇게 실제 종이로 부모님이나 혹은 지인이 준비해서 선물을 해주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에 이렇게 굳이 종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의 종이는 햇빛에 두세 시간만 노출이 돼도 변색이 쉽게 되죠. 같은 날짜에 똑같은 신문인데 이거는 이제 햇빛에 노출하지 않는 보존하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제하고자 보관 용기를 만들어서 50년 이상 장기 보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다는 그는 이 길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낱 신문인데요. 해당 날짜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에게 갔을 경우에는 의미 있는 선물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제공해드리는 게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추억 만들기.
소중한 사람과 함께 뜻깊은 추억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